다행히 삼성전자에게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반도체 치킨게임 시즌2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이자 투자자 500만 명의 대장주라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생각할 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삼성전자에게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 120조 원에 이르는 보유자금입니다.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열심히 팔아서 모아둔 실탄입니다. 비메모리 치킨게임은 곧 천문학적 자금 전쟁인데 손에 쥔 120조 원이야말로 삼성전자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둘째, 3나노 이하 미세공정에서 TSMC를 압도할 비장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GAA는 공정 효율은 30% 높이고 전력 소모는 50% 줄여주는 첨단 기술입니다. 삼성전자는 TSMC보다 앞서 2022년 상반기부터 GAA 기술에 기반한 3나노 공정을 시작합니다. 두 가지 무기가 잘 통할 경우 현재 100곳 정도인 파운드리 고객사가 300곳 정도로 늘어나고 구글 같은 대형 고객까지 몰려들면서 삼성전자 실적은 가파르게 치솟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모리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것처럼 비메모리 치킨게임에서도 삼성전자의 뚝심이 빛을 발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2021년 하반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약했던 데서 보듯이 치킨게임 시기에는 투자금액이 급증하면서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대체로 부진한 편입니다. 반도체 전쟁의 무기는 자금과 기술만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 인텔은 삼성전자와 TSMC 등 아시아 반도체 기업을 미래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를 상대로 투자금 유치 로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TSMC와 마이크론의 공장을 자국 내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싸움이 자금력 외에 국력과 외교력까지 동원하는 총력전임을 실감케 해줍니다. 그러므로 반도체 투자자라면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글로벌 경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삼성전자 치킨게임 시즌2에서도 이길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에서 보듯이 삼성전자에게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간다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삼성전자를 매도 안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 다루게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장한식, 정인성, 송승하 저자님의 부의 설계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